그래서 지금 따님 문제로 오셨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쉽게 지금 풀릴 수가 없다 이 말이 크게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게 바로 제가 시작을 한게 아니시잖아요. 근데 지금 한몇년 세월 된것 같거든요, 저는. 몇 년째 되셨죠? 한국에 온 아니요, 지 딸을 데려오려고 애쓰신 게? 얼마 안 됐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난 이상하게 선생님이 몇 년간 애를 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데,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, 딸 자체가 지금 오고 싶다 이 마음이 없어요. 딸하고 연락은 하세요? 네, 그냥 각 2년 전에 했나 한번 한것 딸이 같아요. 근데 오고 싶다 소리 해요? 그런 말은 안 하고 없었죠. 통화가 네, 잘안 되다 보니까. 네. 근데 몇년 전에도 선생님이 은연듯이 말은 해보셨을 거예요. 엄마가 있을 테니까 너 네. 올래? 근데 딸 마음이 요지부동이야. 그게 가장 크거든요. 왜냐면 아무리 여기에서 애를 써도 거기에서 본인이 안 움직이면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딸 마음 자체가 지금 움직일 그게 없어요. 왜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거기 위에 계실 때 그래도 조금 사시는 편이셨어요. 그렇죠. 힘들었죠. 근데 본인이 충분히 지금 그거를 다 그냥 버리고 올 만큼 내 환경이 엄청 힘든데 이상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. 딸이 몇 년생이죠? 2005년도생. 2005년도생? 네. 그 이제 20살 됐네요. 근데 딸 자체가 지금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렇다 보니 여기서 아무리 어머니가 뭔가 준비를 해서 딸을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도 막상 흔히 말해서 왜 우리가 말하는 브로커 있잖아요. 네. 그 브로커를 어머니가 딸한테 보낸다고 해도 나안갈 건데요. 좀이 말이 좀 크게 나와요. 신기하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연락을 좀 취해 보셔서 뭔가 좀 확답을 받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앞으로는 전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가요? 그게 딸 자체가 지금 마음의 변동이 너무 없어요. 근데 그 변동을 좀 주면은 네. 어떻게 보면 딸이 그래도 움직일 텐데, 어머니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딸의 의사를 좀 물어보시는 게, 왜냐면 딸 자체가 뭐 어머니가 물론 길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. 근데 뭔가 모르게 이 계산이 빨라요. 딸이.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 너무 고생을 해. 근데 그 고생에 대해서 결과가 흐려. 그러면 결정 안 내리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그게 문제예요, 지금.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100%다 된다는 보장이 크지는 않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괜히 내가, 이거에 대해서 받는 피해를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, 딸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조금 많이 염려가 되네요. 왜냐면 여기에선 엄마가 기대를 품고 다 준비를 해서 했어. 근데 막상 딱 판이 벌어졌는데, 나안 할래. 그럼 어머니도 더 맥빠지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의중을 좀 확인을 해서 저는 어머니가 계획을 짜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. 봐요.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딸 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지가 않아요. 그리고 좀 그쪽에서는 결혼을 좀 일찍 하나요? 알겠습니다. 네. 네, 좀 빨리 하는 편 맞아요. 근데 뭔가 모르게 지금 또 딸이 좀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게 있어요. 잡혔다는 거는 그죠. 그때 2년 전에 네네 연락하셨을 때, 뭐 이렇게 네네 뭐 짝지어지는 사람이나 뭐 만나는 사람이 있다 소리 안 하던가요? 통화는 못 해보고 그냥 음성 통화만 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통화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직접은 못 듣고 음성 녹음 파일만 잘 지내고 있대요. 들었어요. 그냥 보고 싶다고 네. 저도 뭔가 좀 좋은 소리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. 네, 죄송해요. 아니에요. 딸이 뭔가 좀 이렇게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, 근데 좀, 연락하기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락이 잘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.
그럼 좀 노력, 앞으로도 노력은 하면 좀 어떻게 가능성이, 네. 중요한 건 네네, 그렇구나. 가장 어머니가 지금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떻게든지 딸이랑 좀 연락이 닿아야 돼요. 아, 닿았고, 네. 연락이 닿으셔야 돼요. 그래야 딸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. 아니면은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쌈 하듯이 딱 데리고 오시든가. 아, 그런 방법도 있고, 그죠? 그럼 얼순은 언젠가 얼순 있는 건가요? 딸 얼순. 나이로 23, 24기점 한 3, 4년 아니죠. 진짜요? 네. 그 안으로 충분히 올 수는 있어요. 그래요? 네. 다행이다. 근데 네. 지금 이걸 제가 카메라를 끄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.